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20세가 된 이후부터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20세가 되기 전에도 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어린 나이에 가입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여기에 또 일찍 가입하면 더 오랜 기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종신보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해주고, 위험 관리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유대인의 경제 교육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종신보험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활짝 열어두고 있을게요.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증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유대인들에게 배워보는 종신보험 재테크 노하우, 강남 부자들이 보험으로 돈 버는 방법.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김종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재테크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남 부자들이 보험으로 돈을 버는 방법, 즉,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 상품으로는 어떤 것을 추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생겼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하는 은행 예적금이 있을 거고요. 땅에 투자하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아니면 석유나 곡물, 금, 은에 투자하는 이런 상품 시장, 또는 달러나 유로에 투자하는 외환시장. 대부분은 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아마 선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하나하나 저축을 매월 조금씩 모아서 저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강남 부자들이 보험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과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발생이 확실한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지금 가입을 해서 미래에 내가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나중에 만들어지는 후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은 불확실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수요로서 내가 지금 가입 시점부터 내가 필요로 한 일정 금액을 미리 가져가는 선취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다시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보험은 만들어서 하는 저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은행 저축은 모아서 하는 저축이라고 제가 정의를 달아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만들 경우 할 경우에 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원금 9억에 이자 7억을 가져가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은 원금 9억에 이자 1억을 가져가는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은행 저축으로 만약에 10억을 모으려면 과연 한 달에 얼마의 저축을 하시면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행 금리를 제가 연 2%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입 지금 시점부터 20년 동안 월 356만 원씩 불입을 하면 20년 후에 1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년 동안 건강과 경제력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356만 원씩 20년을 저축을 하니까 원금이 8억 5,400만 원. 세금 이자가 1억 4,500만 원이에요. 세금은 2,646만 원. 현재 이자 소득세 15.4%를 공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년 후가 되는 시점에는 이자 소득세가 아마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 저축으로는 이렇게 356만 원씩 20년을 저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으로 10억을 만들 경우에는 과연 얼마씩 저축을 하면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연령대별로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유대인들이 15세가 되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5세 자녀는 월 128만 2천 원씩 20년을 납입을 하시면 총 3억이라는 돈을 넣고 10억이라는 보장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넣더라도. 근데 25세는 160만 원, 35세 200만 원, 45세 259만 원. 그러니까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총 납입 보험료 20년 동안 넣은 것이 3억 780만 원이에요. 근데 얘를 똑같이 은행 저축으로 해서 15살짜리가 10억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보험료를 20년을 납입을 하셨어요. 근데 72 나누기 2%짜리로 이제 제가 계산을 했으니까 2% 금리 상품으로 한다고 하면 36년이 걸리면 3억이 6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3억을 한 번 더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6년, 36년 하면 72년에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20년. 그러니까 총 92년 동안을 128만 원씩 쭉 저축을 했을 때만이 이 15살짜리 아이는 100세가 됐을 때 10억이라는 보장자산을 아니 10억이라는 현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70세 전에 사망하면 10억이 되고 70세 이후에 오래 사시게 되면 내가 살아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돈도 무려 11억 1941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세가 되면 10억을, 45세가 되면 9500만 원을 수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흔히 이야기하는 조기 사망과 장수에 대한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10억 플랜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왜 이 10억 플랜이 왜 필요한 거냐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24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0억씩 준비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각각 부부가 5억씩 준비를 하면 한 부부가 떠나갔을 때도 이렇게 상호간에 5억씩 준비를 해주면 의료비와 생활비로 한 부부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에게 서로에게 5억씩 준비해주는 이런 10억 플랜 한번 어떠신지요? 제가 이제 유대인과 종신보험의 연관성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정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면 할아버지가 1만 달러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10만 달러 종신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이 자녀는 100만 달러 종신보험을 그 밑에 자손한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 15세가 되면 종신보험을 이렇게 대물림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의 인구 중에 유대인이 소수민족이기는 하지만 많은 고위층의 간부나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장자산 자체가 시작하는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애초에 10억을 갖고 시작을 하고요. 흑인은 2억. 앵글로색슨족 백인들은 5억 7천만 원, 동양계인은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3천만 원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계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요. 백인은 놀면서 일을 해도 인생 역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서 보험을 넣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험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옥황상제의 교훈으로 최종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옥황상제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뭐라고 그래요? 억울할 것 없다. 너의 두 가지 그릇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곳에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걱정만 하면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죄를 나무라면서 옥황상제가 꾸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이 현실에서는 드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옥황상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래를 위한 가족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방관하시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어떤 부모를 선택하실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신 번호를 통해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보험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을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아, 저희 남편이 네. 그 보험 가입된 게 있는데 보험료가 예. 사실 좀 부담이 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남편분 보험 문의신 거잖아요. 남편분께서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2살이요. 42 되셨고 네.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혹시 어린 자녀가 있으세요? 네. 저희 아이들 두 명 있는데 얘네들도 보장이 충분한지 또 궁금해요. 아, 그러세요. 병원도 안 가는데 잘 안 가거든요. 병원을 잘 안 가요. 실비가 도움을 필요할까요? 싶기도 하고 해서. 아기들 보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전화 연결됐을 때는 남편분 보험만 좀 봐드리고요. 저희가 예. 시간 여유가 되거나 혹은 안 되면 방송 끝난 이후로 자녀 보험까지 좀 봐드릴게요. 예. 그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남편분 보험 증권을 봤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동부생명에서 CI 종신보험 예.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예, 이게 한 달에 23만원 납입이 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군요. 네. 예, 실손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25만 원 돈이 나가는데 얼마나 줄이면 부담이 없을까요, 시청자님?
그래도 한 10만 원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세요. 한 그 정도로만 낮춰지면 네. 해지하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두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겁니다. 먼저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볼게요. 올해 40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42이라고 하셨고요. 어린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런데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요. 10만 원대로 낮출 수 있겠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아, 그리고 실손보험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게 남편분 보험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 김성훈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시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이제 그 달력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오늘 그 이 보험을 저희가 그 점검을 해드리는 것도 올해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2011년도에 동부생명의 프리미엄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CI 보험에 대한 어떤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요. 제가 그,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부생명 프리미엄 CI 종신보험은 일단은 CI보다는 종신보험에 좀 타겟을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종신보험이에요. 요 내용을 보니까 주계약이 6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 특약은 전혀 가입이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아마 그 사망보험금을 그 받기 위해서 아마 가입을 하시면서 또 CI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사망 보장을 갖고 가시다가 중간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한 80% 선지급 받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내용은 알고 계셨죠? 그때 가입해놓고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제가 네.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네. 종신보험으로서의 오늘 그 조금 아까 그 저희 그 김종혜 전문가님께서 그 종신보험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그 더군다나 아이가 지금 두 명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뭐 두 번 말해도 뭐 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우리가 그 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지이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자산, 뭐 10억의 자산을 벌리고 싶고 100억의 자산을 벌리고 하더라도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은 지금 그 동부생명 프리미엄 CI 종신보험의 특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생존보험보다 생존보험에 대한 어떠한 그 보장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사망보장만 갖고 가다가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만 보장이 될 텐데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장의 부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도에 삼성화재 실비보험에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실비보험은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실비보험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이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비보험은 꼭 갖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동부생명의 프리미엄 CI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지만 이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가장의 그 사망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걸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만약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정기보험으로 좀 그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기보험은 뭐냐면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을 하든 내가 계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정기보험은 어떤 기간까지만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어떠한 사고가 날 경우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그 어리죠? 네. 그러면 앞으로 정기보험을 앞으로 한 20년 동안만 아마 그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그 20년 후에는 지금 아이들이 그 독립하지 않을까요? 시청장님? 그 나이에 독립할 가능성이 할 있죠. 같아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한 30살 정도 되실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럼 30살 정도면 네.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까지의 보장자산은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CI 종신보험의 주기약이 6천만 원인데 사실은 적습니다. 6천만 원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그러면
그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 보장자산을 한 1억 정도를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료가 20년 납해서 1억 정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네네. 사망 보장만. 사망 보장 가입을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실손 의료비에 그 빼놓고는 나머지 생존 보험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망 보장만 갖고 하시면은 좀 너무 부족하니 그 손해보험사의 그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를 3대 진단비라든가 이런 거 한 2천만 원 정도씩 준비를 하시고요. 네. 또 뭐 질병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20년 납만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면 한 10만 원 한 조금 넘게면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두 보험을 다 합친다고 하도 제가 볼 때는 한 18만 원, 지금 실비보험 유지하시고 이렇게 그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한 18만 원 정도면 좀 리모델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가입하셨던 그 CI 남편분의 그 CI 보험이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단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하니 유지하셨으면 좋지만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라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유지하면서 좀 다른 거를 좀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갖고 가면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정기보험과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으로 생존보장을 옮기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지 모르시겠네요. 근데 안 아픈데 실비보험 꼭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하나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지금 40대 정도 되니까 지금 병원에 안 가세요. 네.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몸에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비보험을 가지고 안 가고 그냥 해지를 하고 가실 경우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면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50대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을 위해서 그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나중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안 간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예, 시청자님,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실비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예, 계속해서 왜 실비보험을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김종혜 전문가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조언 좀 해주십시오. 실비보험이 가장 사실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을 시청자님들이 하시냐면 네. 요즘에 이제 중증 환자 등록됐다 뭐 이러면 이제 병원비 얼마 안 나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면 지금 사실 저희 조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다 비급여 항목의 어떤 그런 약제들을 쓰게 돼요. 새로운 병이 자꾸 아프게 되면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비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료실비 보험은 조금 보험료가 네. 비싼 것 같고 내가 지금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실손 보험은 꼭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좀 보험료가 네. 부담스럽다 하셔서 우리가 정기보험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망보장금도 가져가시고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또 생존시 보장까지도 함께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참고 꼭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또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 해봤습니다. 최종 선택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볼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110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 51세 남성입니다.
비갱신후로 암과 뇌, 신장질환을 모두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월 적정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월 보험료가 항상 궁금하시는데요. 항상 보험료를 먼저 물어보시면 보장 금액이 적어진다라는 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보험회사 시스템들도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고혈압약을 복용하신다 하더라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다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진단비를 천만 원이냐, 이천만 원이냐, 삼천만 원이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아무리 못 잡아도 비갱신으로 51세 남자분이 기본적인 거를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대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혈압약을 먹고 계시면 유병자 보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유병자 보험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일반 보험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 1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암과 뇌, 심장 질환을 얼마나 진단비를 챙겨 갈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에 이제 비갱신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진단비는 좀 부족한가요? 당연히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보험은 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장자산을 해서 보험료가 많아지면 유지를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그렇죠. 예. 네, 일단 그거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최대한도의 어떠한 그 회사를 찾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보내주셨는데 휴대전화 뒷번호 0934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40세 여성입니다. 어린 두 자녀가 있고요. 현재 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드려야겠어요. 김성훈 전문가님. 예, 그 오늘 그 김정혜 전문가님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는 딱 그 종신보험에 가입을 제가 권유드리고요. 요새는 사실은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신보험 하면 남자들만 들는 보험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 주 수입원이 되시는 분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거기에 특약들의 생존보험의 특약을 좀 가입 그 첨부하신다라고 하면 아주 그 좋은 그 보장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만약에 보험료가 걱정이시라면 정기보험으로 권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정기보험으로 하시고 또 생존보장은 뭐 손해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가지 또 생존보장을 준비를 하실 때는요. 네. 생명보험에는 뇌 쪽에는 뇌 출혈까지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뇌질환 같은 경우는 꼭 손해보험사의 그 범위가 또는 뇌졸중 또 어린 나이면 뭐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다 포함이 되니까 손해보험사 이렇게 준비하시면 사망보험금이랑 같이 준비하시면 보장 자산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문을 두들겨 보십시오. 저희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55세예요. 예. 그런데 보장 분석 좀 해보려고. 그리고 예. 또 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종신보험 아까 보니까 이렇게 물려줄 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나이가 혹시 55세라고 하셨죠? 예. 예.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네 건의 보험이 있으십니다. 저희 확인 예. 좀 할게요. 예. 예. 2013년도에 두 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우체국에서 실손보험, 또 동부아재에서 보장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요. 맞으신가요? 예, 예. 예, 그리고 작년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이랑 라이나생명에서 암보험 이렇게 각각 가입을 하셨네요. 예, 예. 한 달 보험료가 22만 원 정도 이것도 맞으신가요? 예, 예. 예. 자녀에게 예? 물려줄 종신보험, 예. 상속의 의미로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럼 여유자금 좀 있으신 거네요, 시청자님? 조금 이제. 아, 그러세요? 아이고. 저희가 예. 앞서서 강의를 좀 들려드렸었거든요. 강남 예. 부자들이 보험을 어떻게 부자가 됐나, 요거 들으셨어요? 아니, 잠깐만 봤는데. 아, 그러세요? 예. 저희 김종혜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더 자세한 예. 이야기는 그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5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 전반적으로 점검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종신보험은 얼마나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러네.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도움이 되도록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보장 분석 원하셨잖아요.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단은 보험 전체적으로 가입하신 거를 보면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이제 투모로 종합보험 이제 가입하셨잖아요.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실비 다음에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1,000만 원 하고 또 운전도 하시나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그리고 뭐 인공관절 수술비도 200만 원, 그리고 이제 21대 질병 수술비도 100만 원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골고루 그래도 잘 들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체국의 실손보험은 이제 5년 갱신으로 의료실비만 5천에 30만 원 가입하시는 거를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잘 준비하셨어요. 29,000원에. 그리고 이제 라이나의 암보험을 하나 또 들으셨는데 얘는 혹시 뭐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 그건 없어요. 그건 없으세요. 그냥 진단비가 좀 부족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예? 누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얘는 대신에 10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가시는 건데, 보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고액암 6천에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3,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 나이를 고려할 때, 비갱신으로 3,000만 원, 6,000만 원 가져가기에는 보험료가 또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게 실비랑 이제 하나의 투마로 종합보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복층 설계 개념으로 라이나 암보험은 그냥 이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동부화재 우리 가족 소득보장보험 5만 원씩 또 들어가시는 거는 이건 혹시 어떤 보험인지 아시고 들으신 거예요? 어디 뭐예요? 동부화재 거? 동부화재 우리 가족 소득보장보험이라는 거는 무슨 보험인지 아시고 들으셨어요? 이것도 누가 좀 부탁해가지고. 아.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얘는. 근데 약간 간병은 뭐가 된다고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얘는 이제 네. 그 공단에서 해주는 간병 진단비 개념보다는 내가 이제 다쳐서 장애가 입어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장애도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보는데 다쳐서 재해가 왔을 때 아픈 재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왔을 때 이제 생활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님하고는 조금 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적지만 하나 그 투마로 종합보험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얘는 좀 정리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개는 유지를 하시고 네. 이제 동부화재 그 소득보장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직장인 보험이에요? 아니에요. 직장인 보험이 아니고 소득보장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후유장애가 와서 생활을 못할 때 이제 생활비 형태로 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후유장애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후유장애 관련된 건데 얘만 이제 남자분들이나 밖에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자분이시고 이제 내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요 다 비슷한 담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있으면 물론 중복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면 저는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위해서 종신보험 상속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보험료가 어쨌든 세는 돈이 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좀 정리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은 아까 방송을 잘 정확히는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55세 되시는 분들이 한 2억 정도 준비를 하시면 한 56만 원 정도 들어가요. 보험료가 적은 보험료는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56만 원씩 내가 이제 20년을 잘 넣어주시면 한 번만 넣더라도 어쨌든 가장이신 것 같은데 어린 아이가 어쨌든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이 물려주신 2억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내가 이 돈을 우리 아이가 너무 이미 잘 성장했고 내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노후에 생활비로도 쓰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지금 이제 손해보험사에만 그 보장성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종신보험을 새로 준비하시게 되면 거기에 생명보험에만 많이 들어가져 있는 이제 수술비 관련된 그런 담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험료가 한 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신부전 투석하신다거나 당뇨로 백내장 수술하실 때 한쪽 눈에 450만 원씩 그리고 한쪽 팔에 신부전 투석할 때 450만 원씩 횟수당 그 제한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특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아마 준비를 해놓으시면 내가 아팠을 때 혹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두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그런 플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저기 우리 아이한테도 상속도 되고 제가도 그렇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이 다 써버리시면 물려줄 돈은 조금 적어드는 거고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안 쓰시고 그대로 물려주시게 되면 자녀는 2억이라는 어떤 이제 상속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두 가지를 다 선택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살짝 이해가 조금 덜 되신 거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그러면 1억이면은 이거보다 반절 정도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렇죠? 1억이면 이제 28만 원 정도. 2억에 56만 원이니까 1억에 28만 원 정도 들어가시는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아니면 1억을 해놓고 이제 추가 납입 형태로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종신보험은 내가 컨셉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상속의 목적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시다라고 하면 그냥 56만 원씩 아니면 28만 원씩 해서 1억이든 3억이든 우리 아이한테 물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좋은 점이 하나 더 제가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제 위험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예요? 그 3년 동안을 납입을 하시고 나면 예. 56만 원씩 3년 이후에 잠깐 쉬셨을 때 보험료를 좀 적게 내셔도 혹시 사망하시게 되면 2억은 그대로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니버셜 기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20년을 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조금은 줄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지금 김성근 전문가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아, 예. 예, 시청자님 이 그 종신보험이 그 상속 자산도 되지만 사람이 마음은 좀 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속하려고 하다가 뭐 좀 믿거나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나중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종신보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가입을 하셨잖아요. 2천만 원만 남겨놓고 1억 8천은 15년, 20년 동안 생활비로 받아 쓰고 나머지만 남기는 그런 형태의 보험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가도 나중에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때 가입을 하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청자님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방송 끝난 이후로도 봐드릴게요. 다시 한번 연락 그래요? 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2942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좀 길게 남기셨어요. 근무 중에 낙상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고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직업고집 위반으로 거절을 당했는데요. 농부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로 바뀐 건데 이거 보장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 그 우리가 그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고지 의무하고 그 처음에 청약할 때는 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유지하시면서 통지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직업 같은 경우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저하게 위험률이 상승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부 같은 경우는 2급이고요. 네. 현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3급입니다. 굉장히 그 급수에 따라서 그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보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약관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좀 안타깝지만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예. 일단 손해사정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보험사랑 적절하게 좀 한번 그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고지 의무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고지, 통지의 의무. 처음에 청약할 때는 고지, 예. 그 다음에 유지할 때는 통지. 예, 알겠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려서요. 네.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 겁니다. 맞으시죠?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남편 보험 들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잘 가입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네. 추가할 게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이 시점에 남편분 보험을 리모델링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게 지금 그 보니까 CI로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잘 되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남편분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1 됐습니다. 51 되셨고요. 네.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확인만 좀 해볼게요. 2006년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이 있으시고요. 네. 맞으시죠? 네. 네, 네 그리고 2012년도에 동부화재에서 뭐 100세 청춘보험이라고 한 달에 4만 8천 원 납입되는 보험 하나 더 가입을 하셨네요. 네. 네. 예, 이 두 개 보험으로 50대 초반의 남편분 보험 보장이 충분한지를 좀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51살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보험이 두 건 있으신데요. 이대로 유지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 저희 제작진께는 50대 초반의 연금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도 여쭤보셨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 정보까지 같이 좀 드려볼게요. 김성근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보험이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이 두 가지 보험을 다 그 지금 시청장님이 남편을 위해서 가입을 시켜드린 겁니까? 네, 제가 가입했는데 잘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칭찬부터 해드리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네네. 네네. 아주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하나서부터 처음부터 보면 ING 생명 라이프케어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 종신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아주 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약을 5천만 원을 하셨는데 또 전기특약을 65세까지 해서 또 5천만 원. 그래서 토탈 65세까지는 1억 정도의 보장자산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65세가 넘어 5천만 원 정도의 보장자산을 사망보장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에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아, 네, 네. 이 지금 이게 지금 종신보험의 기능은 이제 이 CI 보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CI 보험은 그 기본적으로 그 약간의 친구를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자, 그 친구는 뭐냐면 일단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만 보상이 되잖아요. 시장님? 중대할 때만 보상이 되나요? 네네네. CI 보험은 일단은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지금 그 주계약 부분에 50% 내지 80% 선지급을 해주는 어떤 그 기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중대한이 걸림으로써 사실 보상되는 것들이 약간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게 잘 가입하셨다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특약들을 그런 부분들을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 친구를 제가 알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세요? 해서 했습니다. 예, 특약들을 네. 보면 뭐 지금 2대 진단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암 진단비도 또 별도로 가입을 하셨고 여기에 뭐 입원 및 수술 특약들이 다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뇌질환 쪽에 뇌출혈, 생명보험사니까 뇌출혈만 보상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어쨌든 친구도 옆에 특약으로 잘 가입을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네. 여기서 하나 네. 이제 그 문제가 5개 T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특약 부분들이 다 갱신이세요. 그러면 아. 지금 여기 지금 20년 납부를 하셨는데 특약 부분이 갱신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약은 80세까지잖아요. 80세까지 계속 갱신하시면 계속 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마 나중에는 부담감으로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요. 아,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일단 그 포인트, 리모델링 포인트 한번 이 갱신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그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백세 청춘보험은 이거 아마 실비를 가입을 하시려고 아마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 뭐 골절진단비라든가, 뭐 질병수술비라든가, 또 자동차 부상처리비, 이런 것들도 같이 가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전혀 손댈 게 없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5년 갱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종신보, CI 그 종신보험에 그 갱신되는 부분은 좀 삭제하시고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에 있는 손해보험사의 그 보험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좀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빼주니까. 네? 그것만 빼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일단 기본적인 그 보장자산, 사망 보장자산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아. 특약에 갱신되는 부분만 삭제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손해보험사로 옮기시면 비갱신으로 준비하시고 80세가 아닌 100세로 준비하시고요. 또 뇌질환 같은 경우는 현재는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되는데 손해보험사는 뇌졸중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3대 진단비도 좀 준비를 하시게 이렇게 하신다면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하신다면 한 11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네. 현재 그 배우자님 그 연세를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료는 뭐 전체적인 보험료는 뭐 조금 뭐 별 한 만 원 정도 좀 인상이 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그 메꾸면서 갈 수가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뭐 보장 자산은 이렇게 좀 갖고 가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50살 정도 되셨다 그러는데 결코 저기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젊습니다. 단 아주 젊은 사람이 연금 준비하는 거 하고 나이가 드신 50대 이상에 대신 연금 준비하는 건 방법을 약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연금 그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베이스를 좀 키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보험료를 좀 키우고 나중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 납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빨리 원금도 회복이 되고 내가 목표하는 시점에 연금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네. 연금을 할 때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좀 고를 필요가 있어요. 추가 납입이 보통 2%에서 많은 데는 4%까지 내는데 이 2%에서 4%가 추가 납입이 없는 곳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어떤 그 시점에 가면은 굉장히 나도 모르는 그 연금 비용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시고 추가 납입 있는 데를 선택을 하시고 또 그 추가 납입을 적절하게 최대한 대로 활용하신다면 지금도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까. 추가 납입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 보험료를 설정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에 그 보험료를 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낸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예. 50만 원 안에는 그 보험회사의 사업비가 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50만 원의 두 배까지 100만 원은 전혀 사업비가 빠져나가지 않고요. 추가 납입을 하면 그게 바로 펀드라든가 이런 거에 그 운영 수수료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사업비를 안 띄고 온전히 내 돈을 그냥 다 이자로 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처음에 내는 거에다가 두 배를 더 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설정한 기본 금액의 두 배까지는 그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추가 납입을 적절하게 이용하신다면 그 나이가 있으셔도 나중에 연금 받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 돼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보험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은 계속 되니까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이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